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30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. 어제 계좌가 이렇게 되었어요. 그래서 좀 나무 기술은 마이너스가 많이 났네요. 모르겠죠, 뭐. 그리고 이제 KM의 하이텍은 다행히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,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또 연기금이 한 10만 주 들어왔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KMH 하이텍이랑 바이넥스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, 이제 CJ시푸드도 월봉이 시작하니까 잘 가리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, 이것도 뭐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고, 일단 뭐 에이프로진 KIC가 이제 월봉을 이제 5월달 월봉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랑 제약이 차트가 똑같아요. 그래서 둘다잘 오르기를 바라는데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 S맥 또한요 정도 되어 있고, 이제 마지막 계좌를 보면 이제 50만 원, 52만 원을 51만 8천 원 입금해 가지고 제가 10%씩 한번 수익 내보자 했는데 거꾸로 갔어요. 근데 제가 원래는 여기에 뜨는 종목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제가 좀 처음 먹었던 마음을 좀 잊어버리고, 야, 이 프로진 제약을 모아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50만 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물렸습니다. 근데 무슨 뭐 기준가가 한 1900원 정도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다음에 유중가는 1790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, 월급 한 일주일 뒤에 들어오면 좀더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에이프로진 제약이라는 사자한테 일단 먹혔지만, 제가 사자 입을 벌리고 다시 나와서 뭐만원 이상까지 한번 가보는, 중간중간에 물론 매수 매도를 하겠지만 좀 흐름을 한번 따라가보는 그런 6월 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좀또 출근을 해야 돼서 짧게 영상, 제가 사자한테 먹혔다라는 영상 하나 남기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그렇게 막 실망보다는 조금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. 뭐 50만 원다 날리면 또 50만 원 입금해서 또 도전하면 되죠, 뭐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